점심은 대독장 김치찌개입니다. 저의 귀국 푸드는 김치찌개였습니다. 하이엄 계속 치과 편집하다가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가지고 좀 씻어봤어요. 제가 대만에서 돌아와가지고 영상 정리를 싹 했는데 140기가 되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컷 편집만 열라 했고요. 컷 편집 다 하고 나니까 영상이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자막 넣으면서 또 정리해가지고 1시간 분량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쪼개서 올리려고 하니까 크게 뭘 한 게 없고 흐름이 좀 끊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편을 합쳐서 올리기로 했어요. 제가 부산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거 대만 항공권 알아봤어요. 또 가고 싶어가지고 까오슝, 뭐 타이난, 타이중 이렇게도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공권을 알아봤는데 항공권 너무 비싸더라고요. 항공권 싸질 때까지 존버하려고요. 35만 원 주고 갔다 왔는데 대만까지 2시간 걸리더라고요. 35만 원은 가격 옳지 못한 것 같다. 10만 원 후반에서 20만 원 초반대에 항공권을 구입해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더 싸면 쌀수록 좋고 대만 너무 좋았고 혼자 여행하기 너무 좋은 나라다. 다음엔 진짜 배낭 하나 딸랑 메고 갔다 와보고 싶을 정도로 후리하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비행기 탈 때 엄청 쫄거든요. 비행기도 2시간만 타면 돼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은 그로브 니트의 민트색 골덴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제 종류에 각자 젓가락으로 거품이 날 때까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줘요. 이렇게. 오, 우와. 야, 니 앞 부진하다 지금. 너무 이따가 내가 몇 잔 먹으면 어쩌라고? 아. 형 언니 108이야. 108일 걸 아마? 108일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중간 제품으로 커피 드시면 맛있어. 우와, 여러분들 따가셔야 돼. 파김치찌개가 별로 맛있어. 김밖에 안 해. 막걸리 복숭아향 살짝 감이 있어요. 까락까락. 증발하게끔. 말리도록 레프슈. 섞지 말고 조금씩 녹이면서 술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걸리 컬렉션이네. 친구들이랑 얼큰하게 놀고 집에
케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오늘 송년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송년회 하고 집 왔어요. 얘들이들이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 근황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메디큐브에서 힐러가 신제품도 나오고 요새 제가 쓰는 모습을 잘 안 보여줘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바람에 힐러를 안 썼어요. 힐러를 못 썼죠. 지금 피부 많이 좋아졌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힐러로 얼굴 좀 문질러주고 자려고요. 전 힐러 할 때 앰플을 바르고 힐러로 버무리는데요.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앰플인데 힐러 켜주고요. 저는 레벨 3 좋아해요. 올리브영 홈페이지나 이제 올리브영 매장에서 초록색 앰플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4 올리브영 슬로우 에이징 상도 받은 앰플이고요. 올리브영에서 잘 나가는 앰플이세요. 이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앰플이 모공, 기미, 수분 충전에 아주 특화된 앰플이에요. 발랐을 때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데 속건조까지 잡아줘서 화장하기 전에 쓰면 화장도 잘 먹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 할 거 없이 손이 자주 가는 앰플입니다. 이 모공 앰플 쓰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탄탄해지면서 정리정돈이 되더라. 코랑 볼따구 쪽으로 모공이 좀 열려있어요. 늘어나 있는 편이거든요. 한번 늘어나 열린 모공은 다시 되돌리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피부과 시술로도 모공은 어떻게? 뭐 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이면은 뭐 어떻게 저렇게 조질 수야 있겠지만 완벽하게는 못 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모공이 고민인지라 모공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더 늘어나기 전에 더 열리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기능성 제품들로 홈케어 하자. 홈케어가 답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저처럼 모공이 고민이거나 순한 앰플, 촉촉한 앰플 필요한 애들이들한테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앰플 추천드려봅니다.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쪼먹고 와가지고 속이 조금 더부룩하거든요. 효소 한 포 털어먹고 자려고요. 대만 여행 캐리어인데 귀찮아가지고 아직 정리 안 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볼일을 보러 가야 돼가지고 준비를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귀찮아가지고 머리는 안 감았거든요. 머리 안 감은 거 티 안 나죠? 어제 술 마시면서 친구들한테 막 대만 여행 썰 풀고 했는데 친구들이 혼자서는 여행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행했을 때 그런 감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 이거 맛있다, 좋은 걸 보면 이거 좋다, 별로면 별로다, 여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나누고 싶대요. 혼자 가면은 그걸 못 하니까 혼자 여행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무언가가 저한테 입력 주입이 되면 거기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 같아요. 보고 좋으면 아 좋다, 아 이거 별로다, 여기서 끝인데 이거를 나누고 싶다까지로는 안 이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또 인스타를 또 되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스토리로 바느질을 겁나 했단 말이에요. 사고를 거의 인스타 스토리를 했는데 완전 그냥 내 뇌랑 동기화됐어. 그래가지고 심심할 새가 없었거든요. 애들이들이 맛집 영업하고 관광지 영업하고 그래가지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타이완 대학교 추천해준 애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2023년 제일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서 내가 이 야자수 숲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기분이 진짜 이상할 정도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너무너무 평화로웠고 너무너무 행복한 힐링 여행이었다. 판단력이 제가 원래도 흐렸는데 혼자 이렇게 외국에 뚝 떨어지니까 더 흐려져. 판단력이 참 영상 찍지 못한 그 말 못할 그런 실수들, 어이없는 일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제 가슴에 묻을게요. 얼레벌레 다녀오긴 했지만 요만큼은 레벨업을 한 느낌? 내년에 또 이게 아다리가 맞으면은 혼자 또 훌쩍 떠나보려고요. 오늘은 H&M 가디건에 체크 스커트를 입었고요. 가디건이랑 이 치마 체크 무늬랑 깔을 맞춰봤어요. 노스 패딩을 걸쳐봤고요. 가방은 노인뮤트 가방 들고 나가려고요. 쿠션이랑 립이랑 이클립스 이어폰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신발은 어그 신었습니다.
아이고 조졌네. 그쳐가지고 자라 구경하러 갑니다. 아니요. 로프트 베이스 모트에서 가방을 하나 쪼았거든요. 짜잔. 이게 어디 거라 했지? 브랜드가 어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경미한 하자가 있어서 원래 8만원대 제품인데 6만원대에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쪼았습니다. 제가 또 리퍼 제품 사랑하거든요. 경미한 하자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편이어가지고 세일가에 덕템 해왔습니다. 이게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게 어째 있는가요? 이렇게 생겨먹은 후들후들한 느낌의 가벼운 백팩이고요. 매장에서 들어봤는데 패딩에다 매도 잘 어울리고 하더라고요. 너무 막 스포티한 그런 느낌도 없고 포인트도 되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냅다 사왔습니다. 하자가 여기 가방끈에 얼룩 찐 거 군데군데 얼룩이 젖어있어요. 왜 내 얼굴을 젖는 가방 앞에 포켓 있고 벌리고 쪼아가지고 여미는 가방입니다. 가방 양옆으로 메쉬 포켓 있고요.
잡아내면 요렇게. 그리고 자라에서 바로 따뜻따뜻한 스커트. 제가 요새 또 새틴 스커트에 꽂혀가지고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펄감이 느껴지는 스커트를 발견해가지고 옷도 쪼았어요. 쇼핑한 거 보여드려봤고요. 대만 여행 영상 편집 중인데 계속 모니터만 쳐다봤더니 눈알이 좀 빠질 것 같고 시야가 조금 흐릿해요. 아이미로 저만의 눈에 좀 넣어줄게요. 성분 에디터 딥 콜라겐 안티 링클 리프팅 마스크. 오늘은 콜라겐 100으로 스킨케어 좀 칠게요. 영상 편집 다 했습니다. 영상 지금 올리는 중이고요. 대만에 이 디카도 챙겨봤거든요. 근데 건전지가 닳아가지고 대만에서 건전지를 사서 갈아 끼웠거든요. 대만 건전지가 조금 뭐가 안 맞는지 카메라가 계속 배터리 없다고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많이 못 찍어왔는데 빨간 대문 예뻐가지고 찍었는데 제법 맛있게 찍혔습니다. 중정기념당 예쁜 공항. 이쪽에서 본 뷰가 진짜 예뻤거든요. 날씨랑 이 풍경이랑 이때 그 바이브를 진짜 못 잊죠. 계단 밑에서 이건 접니다. 이 호텔에서 겉을 진짜 많이 찍고 왔어요. MG컷 후레쉬만 키면 MG됩니다. MG야 미안해. 여행가서 쨍한 옷 입으니까 참 사진 잘 나오더라고요. 다시 가고 싶다. 땀빙 30 정도 안 찍었어. 쩝. 대만 여행 영상 편집을 마쳐가지고 개운한 마음으로 놀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더블 타이트 패드. 이게 이렇게 반으로 뜯기거든요. 잘라서 이렇게 좀 군데군데 붙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크게 붙여놓거든요. 닥토를 안 하면은 디초를 안 하는 느낌이에요. 이 남은 공을 촉촉하게 흡수시켜주고 성분 에디터 그린 토마토 코어 리프팅 앰플 플러스입니다. 토마토 앰플 세 번 짜가지고 얼굴에 발랐는데 벌써 때깔이 좀 다르지 않나요? 수분감이 이렇게 차르르 올라와요. 수분 한번 채워준 다음에 에스트라 리제덤 365 밀도 탄력 캡슐 크림. 제 사랑 에스트라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너무 막 이렇게 선물템들만 나와가지고 조금 머쓱한데 애드리드 덕분에 브랜드에서 선물을 정말 많이 보내주십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애드리드한테 너무 고맙고 선물 보내주시는 브랜드 담당자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히 선물을 받아보고 있고 저한테 맞는 제품은 너무 잘 쓰고 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은 나한테 정말 잘 맞는 템이다. 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번에 피부 뒤집어지고 이 에스트라 캡슐 크림을 써봤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 대만에도 꾸역꾸역 챙겨가가지고 발랐는데 이름처럼 이렇게 캡슐이 알알이 박혀있습니다. 앰플로 수분 충전하고 이 캡슐 크림으로 마무리 보습을 해주는 거죠. 남은 국물 목까지 발라주고 목주름 관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목까지는 막 이렇게 빡세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목주름이 늘더라고요. 목이랑 손은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목 이렇게 길게 빼고 있으세요. 그동안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금욕하는 삶을 살다가 여행 간다고 100만 원 조금 넘게 썼는데 100만 원 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어쩌다 보니까 고삐가 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픈 마인드로 요새 이것저것 좀 사고 있는데 택배가 그래서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오늘 택배 뜯을 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뭐 샀는지 좀 보여드려볼게요. 더블랙 컨셉에서 되게 많이 봤던 브랜드인데 저도 구입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이브입니다. 요새 퍼자켓이 또 그렇게 예뻐 보여가지고 네이브에서 퍼자켓을 구입했습니다. 베이지 색깔의 네이브 퍼자켓이고요. 기장도 마침 짤뚱하길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큰맘 먹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새 부산이 너무 따셔가지고 지금 입기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개모임으로 당첨. 겨울 아우터는 하루라도 더 입어서 돈을 뽑아야 합니다. 퍼자켓인데 귀여운 맛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여기 후크로 이렇게 여미는 네, 형식이고요. 안감은 뭐 짜다시리 먹었고요. 두께가 꽤 도톰해가지고 지금 입고 다니기 딱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퍼자켓은 안 입어봐가지고 입고 다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주변에서 다 사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다가 계속 눈에 밟히고 아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12월 되자마자 구입을 했습니다. 짜자자잔 퍼 부츠입니다.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또 베이지색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신발 뒤쪽에 스트링이 있거든요. 조합을 이렇게 신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날라락에 통 넓혀가지고 신어볼게요. 신발 밑창은 뭐 없고요. 혹시라도 이거 미끄러울 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레깅스 입고 숏한 반바지 입고 퍼부츠 신으면은 너무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신을 거예요. 귀여워. 영상 찍다 보니까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빨간색 가디건에다가 연청 데님 입었습니다. 오늘 해운대에서 친구들 보는데 카페 한 군데 갔다가 저녁 먹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3년차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매일 하고 있네요. 아우 귀찮아. 저 지금 앞머리가 그지 존이어가지고 쌍핀을 꽂아야 되거든요. 그로브에서 예쁜 깜찍한 헤어핀을 샀는데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분명히 끼고 있었거든요. 김해공항 내려가지고 좀 답답해가지고 그거를 빼고 가방에 넣었는데 떨어뜨린 것 같아요. 한 짝밖에 없어서 너무 슬프다. 센텀 가가지고 핀 사올까 싶고 그런데 모르겠어. 오늘 컨디션 봐서. 코가 조금 근지럽긴 한데 뽁딱합니다. 뽁딱. 아무튼 제가 목이 짧아가지고 이런 카라 있는 상의를 안 좋아하거든요. 짧은 목이 조금 부각이 되긴 하는데 주머니 있어서 이렇게 손 찔러 넣을 수 있고요. 뭘 또 더 말해야 될까. 이따가 가방에 또 뭘 드냐. 빨간색을 썼기 때문에 가방까지 튀면 안 되거든요. 가방은 이제 무난한 흰색이나 검정색을 들어야겠거든요. 이런 느낌에다가 핑계 나.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귀여운 거는 이거. 노앤모트. 멋들어지는 거는 무서운 거. 뭐 들지? 고민이 고민이 되는데요. 아 진짜 뭐 들지? 요거 들고 갈게요. 여사울 당첨. 반딱거리는 가죽이어가지고 소재가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매트한 가죽으로다가 죽여주겠습니다. 안 그래도 짧은 거 너무 짧아 보이네요. 아무튼 짐을 챙겨보겠습니다. 이클립스 복숭아맛. 제가 밖에 있을 때 이클립스를 꼭 씹어야 돼요. 입 텁텁한 거를 견딜 수가 없어. 카메라 챙겨갈 거고요. 쿠션, 립이랑 카메라 배터리 파우치, 디카 배터리 감기네. 가방도 사이즈가 좀 큰 관계로 디카도 챙겨가 볼게요. 그리고 빗, 앤드크림, 아 지갑, 지갑. 오늘은 이렇게 입고 다녀오겠습니다. 겁나 있어 보인다요. 부자 느낌. 숟가락 깔아봐라. 그렇지 약간 야 언니 진짜 센스 없네. 1차 지금 하는 거는 예약 다 찼단 말이야. 2차를 다시 노려야 돼. 백수인데 더 맡겨. 근데 나는 굿즈를 사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 나 이거 다 사고 싶어 솔직히. 니 덕분에 이런 산업이 발전하는 거겠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우와 풍기자 날다. 생각나잖아. 저 아마 오전 예배만 할 것 같아. 하루는 하지 않아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축제하고 이렇게 하면 놀러 가도 돼? 부끄럽다 오지 마. 야 니 신세계 백화점 가? 응. 야 내가 왜 뭔데? 기프트
부티콘 있어? 아니 아니야 그거 사먹어 나 어디 짜시였지 진짜? 부티콘 보여주는 줄 알았네 아니 어딘데? 이육룡 소맥 베이커리 여기서 이거 나 빵 안 좋아 선물 빵 뒤에 떡 누구지? 너무 알고 싶다. 누구야? 다크. 뭐, 뭐라고? 다크문 펜나이프. 뉴질랜드 근데 끝났지 않나? 아, 잘생겼다? 남주가 잘생겼어. 남주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그게 아니고 사람보다 참 잘생겼어. 오, 니 좀 안 그래. 그것만 유튜브. 그 상황이 그냥 개빡친 거야. 그 상황이 거기에 된다고? 약간 이런 완전 기름이다. 진짜 기름지다. 친구들이 자꾸 내한테 간헐적 단식하라 해가지고. 존나 몸에. 그렇대. 나도 쓰레기같이 먹고 그래가지고 감명할 것 같아. 내 빨리 줄 것 같다고. 건강하게 살자는 취지로 간헐적 단식하자 그러게. 16시간 공복하고 8시간. 8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거 먹어도 돼? 딱 그 금식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거니까 공복살 끝나고 먹는 것도 풀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한 해서 먹더라고. 대만 대학교에서 와플이 집에서 와플을 사 먹었거든? 대학생들 사이에서 와플을 먹었는데 아니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막 컵밥 먹고 그런데 이제 관광객이 와가지고 컵밥 사 먹는 그런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거 사는데 또 말 못해가지고 디스 원 예시에 하는데 학생증 내면 깎아주나 봐. 나한테 아이디 카드 있냐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학생이냐고 물어봐주다니. 교환 학생일 수도 있어. 교환 학생인데 영어를 못해. 중국어도 못해. 교환 학생 왜 안 가봤어? 야 진짜 난 너무 개후해. 미국 가볼 걸. 공짜로 거의 공짜잖아. 나 왜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지? 물론 성적으로 잘랐겠지만 눈이라도 두들겨 볼걸.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진짜. 아니 그때 안 해. 나 너무 후회됐잖아. 그런 거 다 뻘가먹었고 졸업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거 일조만 하고. 근데 아직 그거 메이지 않아. 익혀서 나온 거 같긴 한데. 저녁 먹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얼른 집에 더 들어가야겠어요. 영상 업로드 완. 어제 대만 여행 브이로그 업로드 했는데 조회수 10,000 정도 나왔고 댓글이 한 70개 정도 달렸는데 영상 업로드하고 한 요 정도 지켜보다가 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브이로그 영상 파일을 폐기합니다. 폐기라니까 좀 그렇네요. 영상 파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한 번씩 해주셔가지고 극 초반에는 외장하드에다가 원본 파일들 다 보관했었거든요. 유튜브를 이제 막 몇 년씩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영상 업로드하고 문제 없으면은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원본 파일들이 용량이 꽤 많이 나와가지고 소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제. 수름이랑 또 조용히 해. 엄마 유튜브 찍잖아. 수름 3분만 기다려. 오늘 내일 계속 비 온다 해가지고 비 오기 전에 해운대 산책 다녀오려고요. 나갈 거야. 이수름 어딨어 에헤 임마. 야 팔 줘. 에헤. 야 팔 내놔. 뭘 팔이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이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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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신발 너무 귀여워.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신어가지고 신발 안에 가죽 같은? 천 같은 게 덧대져 있는데 그게 좀 많이 걸거치네요. 수름 가자 제발. 아까 도착하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집에 갑니다. 비가 제법 많이 와가지고 새 신발인데 저주받는데 집에 도착했고요. 아 개 힘들어. 친구들이 계속
간헐적 단식하라 해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한 이틀 정도 야매로 했는데 못 먹어서 괴롭고 그런 건 없었는데 대만에서 네, 좀 장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돌아와가지고 간헐적 단식 한 이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니까 44kg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얼굴살 빠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강이고 장수고 지금 좀 먹어야겠어요. 점심 배달시켜 먹는다는 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좀 해봤습니다. 제가 좀 구구절절 중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뭘 먹을까? 사실 지금 막 땡기는 건 없어요. 치킨 먹으면 맛있게 하겠지만 별로 안 땡겨. 배달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쓰레기 버릴 겸 나가가지고 받아오려고요. 찾아오면서 드는 생각. 아 그냥 밤에서 먹을 걸. 가게에서 편하게 먹고 올 것을 생각이 너무 짧았다. 맛있겠다. 오늘 점심은 칼국수 고기 만두입니다. 칼국수 김치. 맛있어. 제가 만두를 사랑합니다. 저희 동네라서 어딘지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를 친구랑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사진도 안 찍고 먹었네. 제가 3일 연속 계속 나다녔단 말이에요. 오늘 드디어 밖에 나갈 일이 1도 없어가지고 찐득하게 집콕을 해보려고요. 보고 계시는 이 영상 편집을 오늘부터 살살 시작해보려고요. 수건 빨래 끝. 대만 수복에서 사온 자몽 시럽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집에서 자업을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념품으로 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업을 한 잔 뜨끈하게 말아보려고요. 자몽 냄새. 야매 자몽허니 블랙티 레시피를 찾아봤는데 얼그레이 티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근데 얼그레이가 없고 블랙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블랙티로 말아볼게요. 다음에 대만 가면 진짜 많이 사오려고요. 미숙꾼처럼. 자오브레 시럽이 진짜 많이 들어가나 봐요. 제가 세 숟가락 넣었는데 조금 모자란 느낌? 한 다섯 숟가락 넣어야 수국 자오브레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뜨끈하니까 맛있네요. 택배가 와가지고 택배 하나 까볼게요. 짜잔. 짜잔. 색상이 핑크, 그린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저는 이 그린이 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색깔로 샀고요. 롱스커트 아니고 미니스커트 아니고 미디스커트입니다. 골든 소재 좋아해가지고 오늘 못 참고
사봤는데요. 치마 지금 입었는데 핏이 애매하다. 이렇게 좀 H라인으로 떨어지면은 참 예쁠 것 같은데 A라인으로 살짝 커지거든요. 제가 골든 소재 좋아해가지고 드래곤볼처럼 모으고 있는데 핏이 애매해서 많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샀어요.